있습니다. 먼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차질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가계 동향 조사에서도 그것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간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한국판 유지를 국가 국회 입법 활동에서도 입법 건수와 입법 내용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너는 늦추지 못하고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논의에 들어간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 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입법 활동에서도 입법 건수와 입법 내용 양가지를 모두 위해서 매우 높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